안녕하세요. 선입니다. 1번. 정중하게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정중하게 상대방의 안부를 묻다. 안부를 묻다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요? 묻는 거예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It's been a long time.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건강하시지요? Literally means, are you healthy? 인사 표현이에요. How are you? 별일 없으셨지요? 이 표현들은 정중하고 polite and formal expression 이에요. 입니다, 읍니다, 씁니다, 씁니까? formal expression 이죠. 자, 그러면 polite and casual expression 어떻게 말해요?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Polite and casual expression. 같이 연습해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별일 없으셨지요? 2. 친구들과 안부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위의 표현을 반말로 바꿔 친구들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반말로 어떻게 해요? 오래간만입니다. 반말, 오래간만이야. 여러분들이 나머지 표현을 반말로 바꿔 보세요. 같이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말은 오랜만에 인사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반말은 인사가 늦었어.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말은 그동안 잘 지냈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반말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건강하시지요? 반말은 건강하지?
별일 없으셨지요? 반말은 별일 없었지? 1번, 안부 전달을 부탁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에게 안부 좀 전해주세요. Say hello to someone. 이세 표현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께는 에게의 높임말이에요. 선생님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에게 안부 여쭤주세요. 여쭈다, 여쭙다. 묻다, 묻다의 polite expression. 여쭈다, 여쭙다. 에게 인사 좀 대신 전해주세요. 민수에게 인사 좀 대신 전해주세요. 선생님께 인사 좀 대신 전해주세요. 어휘와 표현, 안부가 궁금한 이유. 가끔 어떤 사람이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 만난 지 오래되었다. 통 연락이 없었다. 통 전혀. error. 꿈에 나타났다. 문득 생각났다. 문득. 갑자기 멀리 이사 갔다. 같이 자주 가던 장소에 갔다. 닮은 사람을 만났다. 의 생일이다. 같이 읽어요. 만난 지 오래되었다. 통 연락이 없었다. 꿈에 나타났다. 문득 생각났다. 멀리 이사 갔다. 같이 자주 가던 장소에 갔다. 닮은 사람을 만났다. 발음은 닮은. 의 생일이다. 문법 반말 오, 니, 냐. Fly question form is 아요, 어요. 반말은 니, 냐, 아 또는 어. 1번, 잘 있었니? 잘 있었냐? 잘 있었어? 다 괜찮아요. 응, 너는 어떻게 지냈니? 지냈니? 지냈냐?
지냈어? 다 괜찮아요? 그동안 왜 그렇게 연락이 없었냐? 없었냐? 없었니? 없었어? 다 괜찮아요? 새 직장은 집에서 가깝니? 가깝니? 가깝냐? 가까워? 다 괜찮아요. 질문에 반말인 니, 냐, 아 또는 어. 1번. 그동안 왜 이렇게 통 연락이 없었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1번. 그동안 왜 이렇게 통 연락이 없다? 통 연락이 없었니? 없었냐? 없었어? 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반말, 니, 냐, 아 또는 어. 이 표현을 사용해서 2번, 3번, 4번 해보세요. 2번, 투이가 언제 이사를 가다? 이사를 갔니? 갔냐? 갔어? 다 괜찮아요. 지난달에 더 좋은 데로 갔어. 대, 장소예요. 3번, 분실물 센터에 연락처를 남기다. 연락처를 남겼니? 연락처를 남겼냐? 연락처를 남겼어? 다 괜찮아요. 응,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어. 적다, 쓰다, 같은 말이에요. 써놓고 왔어. 괜찮아요. 4번, 어떻게 한 번에 얼굴을 알아보다? 얼굴을 알아봤니? 알아봤냐? 알아봤어? 과거도 괜찮고, 현재도 괜찮아요. 어떻게 한 번에 얼굴을 알아보니? 알아보냐? 알아봐? 괜찮아요. 살좀찐것 빼고는 옛날이랑 똑같아. 살좀찐것 빼고는, except for, 옛날이랑 똑같아. 이랑 옛날하고 이랑 하고 같아요. 똑같아. 같아. 대화 1. 책을 보지 말고 들어보세요. 국화 안부 대화 1. 혹시 김정우 과장님? 저 모르시겠어요? 이게 누구냐? 투이 아니니? 네, 저 투이예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죄송해요. 연락을 못 드려서요. 남편과 같이 3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건 너무 무심한 거다. 네, 많이 섭섭하셨지요? 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뵐게요. 그래, 우리 아무리 바빠도 안부는 전하며 살자. 1번, 남자는 왜 걱정했어요? 2번, 여자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다시 듣고 대답을 써보세요. 국화 안부 대화 1. 혹시 김정우 과장님? 저 모르시겠어요? 아, 이게 누구냐? 투이 아니니? 네, 저 투이예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죄송해요. 연락을 못 드려서요. 남편과 같이 3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건 너무 무심한 거다. 네, 많이 섭섭하셨지요? 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뵐게요. 그래, 우리 아무리 바빠도 안부는 전하며 살자. 1번, 남자는 왜 걱정했어요? 여자가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2번, 여자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남편과 같이 3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책을 보세요. 혹시 김정우 과장님? 과장님, 과장. 과장은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이에요? Kind of position at work. 저 모르시겠어요? 아,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니? 이게 누구야? 누구, 누구가 명사여서 누구야? 투이 아니니? 투이 아니니? 투이 아니냐? 투이 아니야? 아니다는 투이 아니야? 돼요. 네, 저 투이예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었어. 걱정했었어? 걱정했어? 괜찮아요. 걱정했었어. 아셨어? 어셨어? To emphasize at a specific past time.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지냈냐? 지냈어? 죄송해요. 연락을 못 드렸어요. 남편과 같이 3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건 너무 무심한 거다. 무심하다. 네, 많이 섭섭하셨지요? 섭섭하다. 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뵐게요. 찾아뵈다. 그래, 우리 아무리 바빠도 안부는 전하며 살자. 아무리, 아무리, 아도 어도. Even if or even though how much. 안부는 전하며 살자. Say hello to each other. 자, 같이 읽어요. 혹시 김정우 과장님? 저 모르시겠어요? 아, 이게 누구냐? 투이 아니니?
네, 저 투이예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죄송해요. 연락을 못 드려서요. 남편과 같이 3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그동안 연락 한번안한건 너무 무심한 거다. 네, 많이 섭섭하셨지요? 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뵐게요. 그래, 우리 아무리 바빠도 안부는 전하며 살자.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